캐럿 색상이 하늘색입니다. 앨범 표지가 근데 한 4개 정도 있죠? 음원 표지라고 했어요, 지금. 네. 안 들으셨나봐요, 로사이트에서 제 노래. 아, 들었어요. 제가 다운 받았어요. 안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네. 네, 많이 친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캔디 플로스 26초에 나오는 가사가 헛구름 마신. 핵구름. 아니, 그거. 핵구름 마신. 죄송합니다. 핵구름 마시나 이건데. 네, 핵구름 마시나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진짜 맞출 수가 없네요, 그때. 정말 나연 씨의 찐팬이셨으면 맞췄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니, 찐팬이었어도 이거는 정말 찐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책 짓궂게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아, 네. 늦은 시간에 그 모모 씨 저희 전화 연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원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원스 여기 많이 있어요. 원스네,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잘 들어가세요. 아, 네. 네, 좋아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모모 씨와 전화 연결 한번 하고 왔고요. 저희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건강이 필요할 때 비피즈만의 ECS 효소 공급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똑똑하게 보는 비피즈 홍삼 사뿐이 차원이라는 비피즈만의 흡수력과 향력. 성김을 하자, 버텍스로 하자. 한 분의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오늘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물론 안전 사양으로 드라이빙을 더욱 안전하게 QM6, SM6, XM3 타고 떠나볼까요? 기다림은 짧게 지금 바로 오너가 되어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아빠 차 코골이 줄어든 것 같네? 신기하다. 네 아빠 이제 입에 코골이 완화 구강장치 파사 끼잖아. 아, 이게 파사야? 코골이 대장 각서반도 파사 하나 해줘. 보건심의소 인증까지 받았대. 파사 홈페이지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는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코골이 완화의 파사.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입에서 대장까지 8.5m. 미아리 산낙상균은 끝까지 간다. 대장 끝까지 활발하게 증식하며 장 트러블을 개선하는 대장 특화 프로바이오틱스 미아리산 유. 와, 미아리산 대장은 너였네. 식약처가 의약용품 미아리산 유로 세상을 여십시오. 신신제야. 안녕하세요, 비투비 육성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투비가 사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KBS 크래프트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나연 씨와 함께할 텐데요. 7365님께서 나연님 오늘 오후 7시에 일어나셨다는데 오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밥은 못 먹고 제가 라떼 한 잔 마셨습니다. 라떼 한 잔? 네. 수분만 조금 들어간 상태? 네.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끝나고 네,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을게요. 야매추. 야식 메뉴. 추천. 추천. 원세들한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약간 지금 저 불타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불타는 삼겹살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식으로 나영씨가 이걸 드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나영씨? 네, 소소님, 나영언니 목소리를 온리 듣고 싶어요, 온리. 소소언니. 부끄러움 많으시네요. 네, 온리. 좋습니다. 자, 저희 1부 끝곡 나영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부 끝곡은 제 노래인 러브 카운트 다운인데요.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11시에 만날게요.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친구들아 뒤지에 환장민내민진쇼 좋습니다. 목소리 좋고요. 따다 디네 여기는 뮤직쇼 민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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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의 뮤직쇼 하나 둘 셋 같이 거리를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마주보며 웃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 이제 천천히 다가가 볼까 합니다. 지금 너에게 KBS 크래프트 일상회복 프로젝트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데이브레이크 배가연 조지 루시 솔의 라이브 무대에 여러분의 함성을 더해주세요.
티켓 신청은 7월 3일 일요일 자정까지. 자세한 사항은 KBS 그래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프로그램 B2B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B2B의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연이가 좋아하는 키스터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연 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거, 사랑 고백,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나연 씨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트와이스의 만내, 나봉스, 나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연씨 앞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아바님, 아이돌 하품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돌 하품이 뭐죠? 아이돌 하품이 이제 하품하면서 입을 가리면서 윙크하는 거. 오, 대박이다. 이거 나연씨가 만든 건가요? 아, 네, 저희 멤버들이 만든 건데. 네. 이거 어디서 했나요? 카메라 한번 보고 해주시면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카메라, 네. 아, 정면이구나. 아. 하품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이돌 하트. 광고 찍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라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포머라인. Germany number one diet, Formalin. 14년간 두개 판매 1위, Formalin. You want bodyline, use Formalin. 다이어트 이제부터 포머라인. 2008년부터 2021년 IMS 헬스 데이터.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세요. 독일 제조 유일 건강성을 판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애써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애써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애써 레벨. 애써. 공기 청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이지 네트워크스의 에코본은 살균까지 더했습니다. 지하철, 쇼핑몰, 사무실, 병원 등 넓은 공간 공기청정은 물론 세균, 바이러스까지 한 번에 제거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넓은 공간, 넓은 공간. 이지 네트워크스 에코본. 김 부장님, 지금 놀고 있죠? 이미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 무슨 일이에요? 퇴직연금이 놀고 있잖아요. 마이 연구분 상품 검색 추천 트레이딩까지 되니까 직접 투자하시라고요. 한나는 슈퍼가는 직접 투자 한국 투자증권 마이 연구분 갈전 설명 청취하시고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이뤄보세요. 선생님 이제 MPGO로 공부해요. 조용용 태블릿은 MPGO. 조용용 태블릿은 MPGO. 인텔도 MS도 함께 하죠. 대장까지 8.5m, 미아리산 낙상균은 끝까지 간다. 대장 끝까지 활발하게 증식하며 장 트러블을 개선하는 대장 특화 프로바이오틱스 미아리산 U. 와, 미아리산 대장은 너였네. 치약처가 의약용품 미아리산 U로 세장을 여십시오. 신신제약.
7월 4일 월요일 밤 10시 미키라의 쿨한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K-POP 대표 쿨가이 저 람디, 이민혁을 비롯해 헬스의 진심인 남자들과 함께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쿨하게 이겨낸 쿨한 특집 키스더 라디오 쿨가이 특집 헬스더 라디오. 거기 누워계신 분 우리 7월 4일에 만나요. 비투비 키스터 라디오 원샷 초대서 네, 나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894님, 나연이 팬들하고 소통하는 곳에 매번 셀카 왕창 주는 곳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나연이 셀카 잠금 화면을 놓고 원스 모두 부자 되자. 평소에 셀카를 많이 찍어주는 편이신가 봐요. 스케줄 하면은 네. 이제 많이 찍어놓고 이제 나중에 팬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예쁘게 꾸민 날 네네네. 많이 많이 남겨둔다가 원스들한테 선물하는. 맞아요. 이쁩니다, 마음도. 네. 자, 근데 중간에 잠금 화면을 나연 씨 셀카로 해주고 해놓고 네. 원스 모두 부자 되자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네네. 네, 이런 이야기가 많나 봐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장난으로 시작했던 네. 일인데 갑자기 이제 몇몇 분이 진짜로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됐나 봐요.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나연 씨 셀카만 되나요? 아니면 뭐 그냥 남이 찍어준 사진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셀카만 지금 해놓으신 것 같긴 해요, 만족. 여러분, 나연 씨 셀카만 된답니다. 나연 씨 얼굴이 이제 가득, 화면 가득 차있는 사진을 해두셔야 예,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도 해놔도 되나요? 부자 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진짜로 돈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게. 방금 장난으로 했던 말이 네네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비키라를 위해서 셀카 많이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비키라를 네. 위해서 셀카를 몇 장 찍었습니다. 됐어. 제가 됐어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와이스 나연 씨의 새 앨범 아임 나연 수록곡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연 씨께서 세 곡을 골라주셨는데요. 음악 주세요. 라연 씨,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노래 어떤 곡이죠? 네, 이 노래는 러브 카운트다운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원슈타인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 조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달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네, 원슈타인 씨와 함께 작사도 하셨던데 작업 과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1절을 먼저 작사를 해서 네. 이제 원슈타인님께 보내가지고 원슈타인님이 2절과 랩을 써주셨어요. 이제 1절 내용에 맞춰서 네. 좀 같이 작업을 해주셨군요. 네, 이 노래 마지막 순간까지 좀 수정이 된 파트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네. 수정 녹음? 수정 녹음 한 부분을 했는데 네. 내게 다가갈게 이 부분이 원래 다가와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감 네. 때문에 네. 좀 수정을 네.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 노래는 제가 혼자 작사를 한 곡이고요.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을 때 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순간에 많이 힘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어딘가요? 이제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이제 주변 분들의 이제 사랑과 애정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고 썼는데 여전히 헤매는 날 꼭 잡아줘 이 부분이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뭉클해. 이렇게 지금 슈퍼스타인데 여전히 헤매는 날 잡아줘라는 표현이 네. 뭔가 훅 오네요. 그래요? 시인이네. 우리 나연 씨를 꽉 잡아주는 분들 중에는 또 우리 먼스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No Problem이라는 곡이고요. 스키즈의 필릭스 친구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 그 노래도 이제 달달한 그런 사랑 노래인데 아무것도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눈에서 하트 뿅뿅 가득한 네. 사랑 이야기군요. 이게 이번 트랙이죠? 네네. 이 트랙부터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트랙 중 하나인데 우리 필릭스 씨와의 작업 TMI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릭스 친구랑 같이 얼굴을 보면서 작업을 하지는 못했고 이 친구가 굉장히 바쁠 때 녹음을 해줬어요. 엄청 바쁠 때 이제 해줘가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네네. 회사에서 그래서 너무 바쁠 때 잘 녹음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자, 나연 씨가 녹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일단 좀 몸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신발을 벗고 녹음을 하거나 좀 편한 슬리퍼로 갈아신고 녹음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슬리퍼가 가장 내 몸이 억압되지 않는 네네네. 편안한 상태로 몸은 좀 긴장이 풀려야 녹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연 피처링 필릭스의 No Problem. No Problem 듣고 왔습니다. 네, 사연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9699님께서 만약에 수록곡 뮤비를 따로 찍을 수 있게 된다면 찍고 싶은 곡이 있나요? 아니면 무대를 해봤으면 하는 곡이 있나요?
일단 뮤비를 따로 찍을 수 있게 된다면 캔디플로스라는 노래가 뮤직비디오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무대를 해봤으면 하는 그 러브 카운트다운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이 실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어디에서나라도 콘텐츠로라도 네, 혜단 씨 이거 읽어주세요. 네, 이은지님의 나연이 무대할 때 팬들이 인여워 라고 응원하는 부분에서 내가 엄청 웃던데 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엇박이거든요. 인여워 이렇게 엇박인데 아, 응원법이군요? 네, 네네. 이거를 약간 틀리시는 분들이 제 귀에 들려서 이제 저도 이걸 해봤는데 틀렸어가지고 네. 공감이 되면서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아, 무대 하는 도중에 이제 웃음이 터지시네요. 네. 그 부분을 또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귀여워서 네, 그리고 차차멜로님께서 No Problem 같은 노래는 가사가 다 영어인데 발음하기 가장 어려웠던 단어 있나요? 녹음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다른 곡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걸린 편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웠어요. 근데 영어 발음을 좀 잘하면서 네. 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곡은 전체가 다 영어 가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엄청 다 해서 좀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외국어로 노래를 하고 녹음할 때는 검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노래에 신경 쓰면 가사나 이런 억양이 달라졌다고 하고 맞아요. 그걸 맞추면 노래를 못하겠고 맞아요. 네.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완성된 버전이 너무 잘 나와서 역시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무릎팔사님. 이번에 해트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공연 얘기도 궁금해요. 비하인드 하나만 풀어줘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야외 공연을 제가 했었는데 네. 그때 아무래도 야외고 이제 밤에 공연을 하고 조명이 이제 세다 보니까 벌레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벌레가 보여도 이제 무시하고 무대를 하자 라고 다짐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벌레는 없더라고요. 다행이네요. TMI이지만 네. 이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밖에서 불꽃 이거 뭐라 그러지? 불꽃 축제? 불꽃인데 이거 팡팡 터뜨리는 거 폭죽 폭죽 파이어웍스 네 폭죽을 터뜨리면서 공연을 했던 것도 굉장히 무슨 가끔씩 단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예. 공감합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심해지더라고요. 이사님이 만약에 이번 앨범에 실린 노래들을 멤버들이 커버를 한다면 이 노래는 이 멤버가 커버해보면 좋을 것 같다 불러주시겠어요? 노을만 예쁘다를 지효씨가 좀 잘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잘합니다. 막국수 맛있겠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1726님 진짜 진짜 너무 사랑해. 나연이 곁에 욕등도 많다는 거 잊지 말아요. 유유. 방금 앨범 4종 질렀어요. 대박 나자. 아, 당연히 알죠. 많은 또 수많은 재수학원 갈 때랑 마칠 때 이야기 들을 때 가장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힘이 난답니다. 저도 재수학원 다니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15님 제 팝 노래 들으시고 재수 이번 연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대박! 대박! 정말 대박! 대박!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나연 씨와 함께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코너 시작할 때 재민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상큼한 얼굴 화면 가득 잡아주세요. 오늘 한 시간 내내 비주얼 파리였는데 팬서비스 차원으로 네컷 포즈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미키랑 아주 멋지하게 또 예쁘게 잡아주시거든요. 팔걸이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정면 카메라인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이돌 하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 보고도! 앞에도! 라디오도 굉장히 혼자서는 처음 나와봤는데. 처음 라디오군요? 네. 그래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첫 라디오를 들어보고 응원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원쌤! 사랑해! 먹자. 아프지 말자. 여정. 메뉴 중에 불타는 삼겹살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거 나만 저만 아나요? 불타는 삼겹살. 아, 진짜요? 오, 아, 너무 궁금해. 나도 불타는 삼겹살. 좋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나연 씨 원샷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활동 마음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나연 씨와 인사하면서 나연의 All or Nothing 그리고 나연의 노을만 예쁘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지켜준 걸 감사 It's so